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안심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심 스테이크. 여기 지금 안심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죠? 안심. 이 뒷부분이 체크 등심입니다. 안심이랑 체크 같이 붙었습니다. 자, 제가 안심을 발굴해가지고 한번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게, 위에 게 안심, 여기 안심, 밑에 게 체크십니다. 체크살. 같이 이렇게 기호 썰어버리면 바로 이 모양 됩니다. 주면 여기 안심이고요. 여기 체크십니다. 뼈거든요. 뼈. 말 그대로 티. 티자죠. 티본 스테이크가 되고요. 저 지금, 이거 지금 안심이랑 체크서 분리할 겁니다. 오늘은 소뚜껑 안심 스테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또 직접 작업한 안심을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잘 보시나요? 여기 안심이고요. 일단 여기 안심 옆에는 안심추리라고 같이 붙어있어요. 이름은 안심추리입니다. 요건 제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요 위에는 이제 안심 위에 막인데 이거 조금 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스테이크는 이제 지방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담백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안심 추리도 우리 기름을 쳐줄게요. 자, 안심을 이렇게 기름을 다 쳐봤습니다. 이건 안심 추리하는 거고요. 안심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이크에서 좀 빼겠습니다. 예. 빠지고 두툼하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안심 한 반 잘라 볼게요. 두께는 약 한 10cm도 넘는 것 같습니다. 13cm 정도? 정말 두껍죠? 지금 손바닥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두툼하게 한 두 장 구워보겠습니다. 밑간 좀 해주세요. 굵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주시면 좋습니다. 양쪽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뿌리시면 좋아요. 후추 들어가 있는데 같이 뿌려줄게요. 자, 아까 전에 손질하고 남은 기름으로 충분히 기름을 좀 빼주겠습니다. 이제 RCM은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고기름 기름으로 충분히 기름을 쭉 빼주면 좋아요. 자, 기름을 충분히 빼내서 이기면 저는 마늘을 좀 먼저 볶아줄게요. 마늘 들어가면 갈릭 한치 스테이크죠. 자, 마늘 볶음 아니고요. 네, 기름 버리지 않고 이제 끝으로 좀 놔둘게요. 자, 이제 이게 버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심을 굴 때는 저는 소기름을 좀 많이 쓰는데, 뭐 기름 많은 뭐 살치살 스테이크나 뭐 등심 스테이크 하실 때는 굳이 기름을 안 빼셔도 상관없어요. 바로 버터에다 하셔도 됩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고기랑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두껍습니다. 자, 이제 옆면도 익혀줍니다. 고기 근처에 보면 이제 기름이 맞췄으면 되냐면, 은은하게 기름이 좀 녹아들어가도록 해준 겁니다. 안심 고기 자체가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름이 어떤 탈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보충하는 역할이에요. 두께가 작은 아닌데 두께 반성을 해요. 이제 거의 다 익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포도주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실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직접 따르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넣은 이 소스에다가, 육수에다가, 시간을 줍니다. 자,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잠시 여기 옮겨놓겠습니다. 멋지게 익었네요. 자,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버지가 직접 담그신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포도주고요. 레몬, 식초를 쓰셔도 됩니다. 대신 레몬 대신에. 그리고 양파 하나, 버터, 한 숟가락, 한 3숟가락 정도. 예. 그리고 소금. 그 염이 되어 있는 버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염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일단은 양파를 썰어 주고요. 약간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썰어줬고요. 정말 간단한 이게 레시피예요. 자, 이거를 아까 남은 소스에다가 활용할 겁니다.
그대 소스는 지금 물 하나 넣었고요. 양파를 다져줍니다. 포도주 한 잔. 아까 마늘이 이제 충분히 잘 익은 마늘 꺾여줍니다. 밀가루는 한 숟가락 정도 대충 넣으시면 돼요. 또 많이 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타지 않도록 저어줍니다. 레몬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몬을 좀 자르면 돼요. 손 씻습니다. 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안 넣으셔도 되고요.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 넣으시면 됩니다.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요. 발사믹 식초라고 있어요. 발사믹 식초를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소스는 완성됐고요. 금방 끝나서 정말 간단하죠. 여기 옮겨보겠습니다. 카레 같네요. 카레 아닙니다. 자, 고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멋지게 익었네요. 먹기 좋게 잘라볼게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샐러드도 제가 직접 만들어봤고요.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고요. 소스입니다. 나오지 마시게 드세요. 많이 드셨죠? 예. 큐어? 예, 찍어 드시면 됩니다. 드세요. 예. 와. 와, 향이 없다. 굉장히 맛있네요. 소스 괜찮죠? 입에 살살 녹습니다. 와. 이렇게 먹네. 요, 이제, 포우주는 이제, 아버지 직접 담그신 거예요. 거의 뭐, 설탕은 전혀 안 들어갔고요. 포도 반, 술 반입니다,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한 3년 됐죠? 저는 안 돼요. 소금에 찍어서 향이 좋지? 진짜 맛있네. 좀 독하네 생각보다. 자, 이번엔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고기 예, 진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예, 고기랑 키랑 같이 소스 향이 희한하다. 예. 조금만 지금 먹어봐. 이게 안심감 분이 진짜 부드럽죠, 아버지? 그럼.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제가 만들었던. 소스가
그렇게 땡긴다. 네. 이거 스포츠 3년 됐어요, 아버지? 3년 넘었지 싶어요. 넘었어요. 계속 다 먹어도 나왔더만. 아우, 툭 나오네. 뭘 유일까? 밥 한번 먹어보자. 입맛이 딱 맞네. 좋아. 안 뜨거. 이거 뜨겁게. 저 담그신 겁니다. 이때 건물로 보도 할 있는 거 없나? 예, 없는. 아, 딱입니다. 설루. 담대. 직접 담그신 거. 3년 됐습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오늘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어우, 추워. 이것도 유독 춥네요. 소금 또 묵혀가지고. 마음 답다. 네. 담백산 너무 답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돗뚜껑에다가 안심 스페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만든 거고, 조금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말 좋네요. 고운 밀초니까 막 다음에 또 맛있는 메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